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 행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 벌써 6평이에요. 시간 진짜 빠르지 않아요? 이 수능이 이렇게 조금 가까울수록 실무 푸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이 사설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면 수능을 더 꼼꼼하고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이런 무기가 되지만 잘못 활용하면 사실 이 사설 모의고사가 어려우니까 점수가 안 나와서 자신감만 잃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캐스트를 통해서 실전 모의고사 언제부터 풀면 좋을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또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전 모의고사랑 관련해서 질문하는 내용들을 모아서 답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실전 모의고사, 도대체 언제부터 풀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일단 대전제부터 깔게요. 기출보다 우선시되는 실무는 없습니다. 사실 실전 모의고사를 누가 언제 풀어야 한다는 게 정해진 건 아니죠. 근데 이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언제 풀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수능과 동형으로 출제된 실무를 풀어보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고요.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부족한 점을 확인해 보려고 풀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담당하는 사회 탐구의 예시를 들면 개념이 부족한지 연표학습이 아직 안 되어 있는지 개념은 알지만 사료 해석에 자료 해석에 적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지 연계 교재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족한 점을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고 어떤 부분에서 틀리는지를 점검하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권장하는 시기는요, 개념을 공부하고 기출문제까지 정리했을 때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에 대한 판단이 쓸 수가 있겠죠. 수능을 치르기 위한 준비가 대략 끝나 있는 상황에서 실무를 풀어보면 약점을 보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러니까 맞는 시기가 전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뭐 여름방학부터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는 수능 한달전 동안 몰아서 푸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요, 개념과 기출학습이 끝났다면 수능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빠르면 6월 평가원 이후, 늦어도 9월 평가원 이후에는 주 1회씩은 풀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1일 1실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1일 1실무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설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 1회 정도를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그 실전 모의고사에 대한 다중복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 1일 1회씩을 풀게 된다면 너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실전 모의고사 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수능이라는 생각으로 푸셔야 돼요.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풀라는 의미. 수능과 동일한 시간과 조건에서 풀어보라는 거고요. 내가 진짜 지금 수능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감정이입을 하고서 풀어보라는 거죠. 수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냥 문제 풀다가 막히고 막 답답하고 답 알고 싶으면 바로 그냥 답을 보기도 하고 화장실에 좀만 가고 싶어도 풀다가 그냥 화장실에 갔다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익히거나 실전에 대한 대처 능력을 이렇게 계속해서 키워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박스러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대응 매뉴얼을 꼭 생각해 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실제 이거를 수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내가 압박스러운 문제가 나왔을 때 생각한 매뉴얼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조건 열심히 감정이입을 해서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하셔야 되고요. 실전 감각을 극대화하고 또 시간 배분 연습까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실수의 패턴을 분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실무를 그냥 풀기만 하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에 참가의 의의를 두는 것처럼 실무를 풀고 채점하고 오답 확인하고 실무를 버리는 거죠. 이게 가장 안 좋은 활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성적이 안 오릅니다. 핵심은요, 구체성에 있어요. 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구체성. 구체성이 결여된 모의고사 풀이는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성이 결여된 모의고사 풀이가 어떤 걸까요? 해답지나 해설강의 되고, 아, 답이 이거였네. 이렇게 출제된 거였네. 보고 끝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나의 사고 회로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야죠. 디테일이 모든 걸 좌지우지 하잖아요. 내가 단순하게 개념이 부족했는지, 개념을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했는지, 연표에 대한 학습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올해 새로 연계교재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난 다음에 내가 부족한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나라 무죄랑 관련된 내용을 틀렸는데 개념을 몰랐다고 하면 개념 완성강의 한 나라 무죄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해당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고조선과 관련된 연표 문제를 연표를 몰라서 틀렸다면 해당 파트의 연표를 다시 돌아가서 연표를 학습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 내가 지도 해석이 전혀 되지 않았어라고 한다면 지도 해석의 특훈을 할수 있는 선생님 강좌 중에 문제풀이의 지도 특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개념도 알고 전반적으로 알지만 어려운 자료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양질의 실전 모의고사 문항들을 계속해서 풀어보면서 사료 해석 훈련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다중 복습을 하면서 나한테 뚫려 있는 작은 구멍들을 하나하나 메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 팁,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전 모의고사는 수능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 수능보다 대부분 고난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킬러 문항이 대여섯 문항이 출제가 된다면 선생님의 경우를 예로 들었을 때 이다지도 신선한 모의고사나 이다지도 예리한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이 15문항, 16문항이 출제가 되고 일반적으로 풀수 있는 문항이 대여섯 문항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당연히 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직 여러분 완벽해요?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수로 인해 좌절하기보다는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이 올라왔던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런 질문 있었죠. 유홍모구호는 잘 나오는데 실무는 점수가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실무 자체가 실제 수능보다는 어려운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실수가 줄여지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은 실제 수능 전에 발견하는 실수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실수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수능 전에 확인할 수 있게끔 나의 실수와 나의 약점을 잘 구현해 줄수 있는 실전 모의고사 문항을 만나는 거에 감사하셔야 돼요. 단, 이런 거는 줄여 나가야 되겠죠. 내가 항상 하는 실수인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그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교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문제를 풀면서 내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실수들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나가시면 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 실무를 볼수록요, 지엽적인 내용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거는 실무 문제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지엽적인 내용을 통해서 고난도 문항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실무의 문항은 좋은 문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실제 수능에서도 지엽적인 내용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에서 평가원의 출제진들은 지엽적인 내용을 알라고 그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지엽적인 내용을 속어법을 통해서 지워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으로 갈수록 여러분들 기본과 본질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더 지엽적인 내용으로 공부의 내용을 확장하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수능은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내는 시험입니다. 사회탐구를 예로 들면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해요. 더 본질적인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되지 지엽적인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본질적인 내용까지 놓치게 됩니다.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아 벌써 실전 모의고사 활용법과 관련된 캐스트를 찍던 시간이 진짜 빠른 게 느껴진다, 얘들아.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전 모의고사 풀어 나가기 전에 가장 수능을 치르는데 중요한 재료가 되는 개념과 기출. 사회탐구로 하면 개념의 연표의 기출과 관련된 내용들이 탄탄하게 마련된 베이스 위에서 올해 연계 교재의 내용까지 넣고 실무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1등급을 넘어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요. 여러분과 항상 함께 여러분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같이 걷고 있는 선생님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이고요. 선생님이랑은 실전 모의고사 강의에서 만날게요.